안녕하세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짓돌이입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다 순하잖아요. 까미 같은 경우는 사나웠지만 먹성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잘 물지도 않고 이제는 핸들링이 가능해요. 안 물린 지 한참 됐어요, 까미는. 어디 있지? 이거. 야. 안 물나. 야, 안 되겠다, 리치대로. 자, 저기, 뭐 하는데? 아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톡 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 쑥 올려, 손에. 옳지. 만약에 물어도 가만히 있어. 리치도 보고 있잖아, 지금. 같이 구경 중. 어때? 촉감이 어때, 너? 말을 해라. 그냥 좋다. 촉촉한 느낌 있지? 발 안 문다 있지, 내가. 야. 이제 리치 쳐다보는 거. 야, 리치 문다. 야, 리치 빨리 잡아줘. 이놈의 시끼. 앉아. 자, 넣어라, 이제. 아, 이게 안 온다니까. 까미 엄청 순하네. 오케이. 리치!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여기로 오도, 잠깐만요. 제일 사나운 저기 애키 요놈, 최근에 또 제 동생 손도 물었고 죽어. 위험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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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도 봤죠? 와, 저 피 바면서 방금. 와. 오늘 지금 우리 피 좀 많이 본다. 네. 아, 요놈 진짜 핸들링 해야 돼요. 아, 다른 아이들 보면 다 순하던데, 애키들. 요놈 너무 예민해요. 진짜 심하게. 이제는 그냥 무조건 물어요. 애가 좀 커져가지고 물면은 피가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이번에 좀 작정하고 테이밍을 해보겠습니다. 까미도 커가면서 이제 얌전해졌듯이 우리 애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성격 그대로 크면은 나중에 손가락 잘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 맨손으로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왜 이렇게 사나운 거야? 아, 또 휙 튀어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무서운 건 아닌데. 온도는 딱 32도 정도 나오네요. 너무 뜨거운 거 좀 더 내려야겠다. 애키야. 뭐하고 있을까? 제가 이거 갑툭튀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보이죠? 눈빛이 엄청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자, 잡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민해요 애가. 지금 얘만 테이밍 되면 저희 집에 이제 저를 무는 애들은 없거든요. 뱀들도 그렇고 까미, 특히 까미가 제가 많이 물렸었는데 이제는 물리고 싶어도 물질 않아요. 근데 얘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물어봐. 장갑 끼고 있어. 근데 막 요산을 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장갑을 벗고 싶은데 절대 못 벗겠어요.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해주면은 좀 나아지긴 하겠죠. 아직도 무나. 무네. 전 그래도 우리 애키 좋아합니다. 예쁘죠? 되게 사납게 생겼죠, 딱 봐도. 아우, 힘도 세. 무네. 여기 꼬리는 거칠거칠해요. 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만져야겠다. 이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애키를 키우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이테스. 얘는 소형종이라서 이제 키우기도 좀 편하고 또 되게 순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까 막 꼬리도 치고 물어뜯고 엄청 도망다니고 지금 잔다. 눈 감았어요. 꼭 길들이고 싶다. 자, 이제 일단 넣어줄게요. 널 해치지 않아. 봐, 다시 너는 다시 네 자리로 돌아왔잖아.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니까 제발 좀 얌전히 굴어. 좀 안전을 찾은 것 같기도 하죠. 순하게 만들어서 다른 애키들처럼 걔 손도 잘 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 모두 부자 되세요. 뿅!